입에서 카스테라처럼 싹 녹아갖고 스무스하게 싹 녹아갔다. 안녕하세요, 소미미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초코 케이크 딸기 준비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디저트는 투성꾸고 딸기는 그냥 시장에서 샀습니다. 완벽한 딸기 시즌은 아니지만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에 딸기가 있지만 먹다 보면 과일을 더 먹고 싶거든. 그리고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입에서 초코하고 딸기 과즙이 확 섞여갖고 흑수 맛있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어요. 일단 야부터 먹을게요. 아니, 초코는 생초코인가? 어쩌나 꾸덕하네. 제가 이 케이크를 안 먹어본 것 같아요. 오늘은 열심히 먹을게요.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케이크 한 판 막 먹고 싶대. 그래 그냥 사왔습니다. 입 터지는 줄 알았네. 아주 막 달고 그러는 식은 아니다. 그래도 딸기 맛있지. 딸기에서 과즙이 확 나오니까 음료수가 필요가 없네.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케이크를 우유에 이렇게 담가갖고 먹는 거. 이 시트가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. 우유를 싹 흡수할 것 같아. 한 판 하기에는 자신 없고 얘 하나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그릇도 준비했죠. 막 이상하게 개구신 되는 건 아니겠지. 우유가 내 눈에는 보인다. 줄어드는 거. 얘가 흡수를 쫙 하네. 뭐 무슨 나도 또 이래야 또 이거 타 먹는 것도 중독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입에서 없다. 야들은 그냥 자동으로 초코우유네. 맛있네. 비주얼은 별론데 괜찮아요. 맛있네.
나 이러니까 먹는갑다. 오, 괜찮네. 제가 생크림을 갖다가 이렇게 우유에 싹 말아 먹어볼까 이러다가 좀 자신이 없대. 그래갖고 초코를 했는데 얘는 완전 초코 우유가 됐겠네. 내또또 신세계 또 알았다 이제. 입에서 카스테라처럼 싹 녹아갖고 스무스하게 싹 넘어갔다. 우선 케이크 잘한대. 진짜 음료수가 필요가 없어요. 이 딸기와 같이 먹으니까. 먹방 초반에 제가 케이크집에 갔는데 이렇게 뒤집기처럼 생긴 거 갖고 케이크를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. 딱 퍼갖고 야 하면 되겠다. 집에서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라. 플라스틱도 쓰고 다 써봤어. 근데 얘가 제일 잘 돼. 깔끔하게 된다 얘가. 얘도 새콤하고, 얘도 새콤하고. 딸기는 조금 있다가 단맛이 나요. 커피가 필요 없는데 예의상 먹어준다. 한번 먹고.
눈부시 희나시가 물렁물렁하노. 마들렌 아이가 야가 희낭시야. 그냥 퐁신퐁신한 희낭시였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케이크 한 바퀴 먹고 싶었는데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좀 쌓이두고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이잖아. 무니까 배가 또 차오르네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신경 쓰일 일도 있고 약간 뭐 본의 아니게 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나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럴 때는 본인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아니면 드라이브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좀 먹는 거. 일상생활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? 올해가 이제 좀 다시 나간다입니까? 올해 세워놨던 계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년에 좀 더 나은 한 해가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좀 더 부지런하게 더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